네, 진행하겠습니다. 경찰대학교 사관학교 강좌하는 데 있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좀 이렇게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실전 학습 방법. 그냥 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실전 학습 방법이란 말을 하고 싶어요. 실전용. 우리는 당장 시험을 쳐야 되는 거니까 너무 순진하게 굴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이 강의가 해리포터 원서로 잘 보고 싶어요, 미국인처럼 되고 싶어요라는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데 가셔야죠. 이건 시험용, 특히나 경찰대학교, 사관학교 시험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전용으로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기치 아래서 저희가 쭉 한번 강의를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먼저 짜져야 될게 이거예요. 시험용을 위한 실전 학습법이냐. 포인트가 시험이라고. 그리고 네 학습법이 실전이냐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실전 학습법의 요건은 뭐냐. 이건 너무 세세해도 안 됩니다. 시험에 쓸수 있느냐 이야기예요. 이거 내가 써먹을 수 있냐고 시험에. 막 색깔별로 칠하고 그다음에 막 별표 치고 삼각형과 역삼각형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각형은요, 동그라미는요, 화려하죠, 멋집니다, 애니메이션 날아가고요. 그러나 그런 수업은 네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없어요. 형광펜 8개를 가지고 색색별로 해라는 수업도 들어봤어요. 무지개 원리 막 이러면서 의미 없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시험용을 위한 실전 학습법이에요. 항상 생각하세요. 이걸 내가 시험에 써먹을 수 없으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나한테 도움 되지 않아요. 저는 시험에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략한 기법 딱두 개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고? 방향성, 정확성. 그거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제, 소재야. 그 이야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네가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험에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써먹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드라마는 한편잘 봤지만, 하나의 강의가 드라마처럼 멋지고 이래야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써먹을 수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실전용입니다. 끝. 두 번째, 실전용을 좀더 세분하게 이야기해서 이겁니다. 주제 제목 문제 아시죠? 주제 제목 문제 다들 잘 풀어요. 주제 제목 문제 학생들 웬만하면 잘 풀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주제 제목 문제 잘 풀어요. 왜냐하면 주제랑 이거 주제, 그 문제는 주제만으로, 주제 분석만으로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어요. 명확하게. 버트 있니 없니? 이걸로 가능해요. 이렇게 역접으로 끊기니 아니라고 가능하다고요. 그러나 진짜 네가 고민하는 건 이거 아니니? 빈칸완성 문제를 포함한 논리형 문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주제로 이거 그냥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게 정확성이에요. 그게 소재 분석까지 안 돼서 그래요. 핀포인트가 안 돼서 그래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왜 2번이 아니고 3번인지 잘 모르겠다. 다 그냥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라는 말은 답의 근거가 본문에 어떤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우린 정확성의 단어라 그러는데 그 단어 소재거든요. 그 단어를 네가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방향성과 정확성이라고 하는 주제와 소재의 이야기까지. 그래서 보세요. 네가 쉽게 푸는 거 주제랑 제목은 주제 분석만으로 대충으로도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이런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논리형 문제는 소재의 정확성까지 딱딱 잡아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변별력 문제죠. 그래서 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요, 이 말. 세 번째, 변별력 문제. 변별력 문제는 출제 의도에 따른 정답의 근거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소재예요. 정확성이란 단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연한 거 아니에요. 딱 찍어서 그 단어가 있어야 돼. 특정한 단어가 있어야 돼.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득점이 가능한 거예요. 변별력 문제에서. 근데 봐봐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잘 보고 쉬운 문제 잘 풀고, 그래서 시간을 좀 줄여서 풀수 있고, 저희는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그리고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다음, 제가 그게 3분의 2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빈칸완성을 정확하게 풀수 있는 방법, 제가 빨리 풀수 있는 방법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정확하게 풀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간 줄였잖아요. 그럼 그걸 여기다 쓰면 되는 거예요. 1.3분, 1.5분, 1분 30초 안에 풀어내야 돼요. 산술적으로. 어떤 그러면, 그럼 여기는 1분에 푸세요. 30초 벌었죠. 여기에 2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 거라고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선택과 집중.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 풀지 마라가 아니라, 나의 이 집중력을 이 문제에는 느슨하게 좀 가서 빨리빨리 풀수 있고, 어려운 문제에는 여기 봐라. 어려운 문제는 쏟아부으세요. 이걸 가르쳐요. 기출 분석에서 한 편의 드라마를 이야기해요. 가운데 부분에서 파트 2와 파트 3에서 점점 몸 푸는 이야기를 해요. 뭐 파트 1 앞부분에서 몸을 풀고 들어가서 점점 이렇게 고조가 돼서 파트 3, 37번까지 완전 쏟아 보여야 돼요. 37번의 앞부분 한 15문제에서 그게 이 부분이에요. 이런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다 출제 의도거든요. 출제 의도가 뭐냐고요? 여기 빨리 풀수 있게끔 해줄게. 정확하게 3분의 2만 읽어도 답 나오게 해줄게. 여기서 시간 줄인 걸 여기다 쏟아부을래? 그게 출제 원리예요. 출제 의도예요. 거기에 따른 시간 관리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문제를 보고 어 쉽네. 어 쉽지. 그런데 이걸 어떤 애는 1분에 30초 풀 거고 어떤 애는 1분에 풀 거야. 그러면 후자애가 이겨. 왜냐면 그 30초를 여기다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 쓸 수 있으니까. 그걸 가르칠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실전용이에요. 해리포터 보는 해리포터 원수로 해리포터 원수로 보는 그런 수업 아니에요. 저는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해리포터 되게 잘 봅니다. 정말 원수도 좀 선생님 저희 애가요 굉장히 원수로 잘 보고 터플도 만점이에요. 토익도 만점이고 그런데 수능은 못 봐요. 경찰대 시험도 못 봐요. 항상 빈강화성이 네 개씩 틀려요. 한국 문제 쓰레기 같아요. 한국 문제가 쓰레기가 아니고 어머니 학생의 논리력이 쓰레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도 아마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토플 반점인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여러분, 토익과 토플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영어 시험이에요. 응? 근데 걔가 SAT도 반점인지 확인해 보세요. 미국인을 상대로 한 영어 시험인지. 그럼 달라요. 그거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는 수능과 상한학교와 경제활력기 문제는 너의 유창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유창하냐, 외국인만큼 유창하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논리적으로 얼마나 뛰어나냐를 물어보는 게 포인트예요. 말은 좀 어눌하지만 논리적으로 내가 독해 부분에서 네가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논리가 되냐? 다는 모른다. 그렇지만 앞뒤 문장으로 아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 문장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논리력을 평가하는 시험인데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그 학부모님은 유창성에 대한 이야기. 나 유창하다. 근데 왜 우리 애가 시험 문제 못 푸냐라고 하는 건 논리력 이야기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말 다 유창해요. 저 되게 한국말 때문에 사람들이 제 말 못 알아듣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어느 영역이 만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점이었지만 그 이야기라고. 이건 다른 이야기야.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1분만요. 실전용 맞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팔짱 끼고 세월아 내버려 해리포터 보는 영화 아니에요. 그 다음 주제 분석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분법상으로. 이제 뒤집어지냐 쭉쭉 가냐. 그 다음요 소재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고득점이 나와요. 정확성. 방향성 정확성. 그래야 변별력 문제에서 정답의 근거인 정확성의 단어를 찾아가지고 네가 만점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풀면 풀수록 재밌어요. 왜냐면 명확해지니까. 시간 관리. 그래 세월아 내월 하면 뭐하니. 여기서 시간 줄여서 여기다 쏟아부어야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이야기. 그래서 한편에 드라마가 있어요. 45문제 1번부터 45번까지 그냥 푸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주먹 쫙쫙쫙 그렇게 못 풀어요. 그렇게 풀면 망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남자는 주먹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요. 밀당이 중요해요. 이 밀당을 후루 끌라고 착각한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게시판에 저한테 막 이렇게 항의선 글을 오는 애들도 있어요. 왜 3분의 2만 읽으라고 그러냐고. 내 인생을 거는 시험인데. 야, 너는 인생을 거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생계를 걸었어. 잘 들어. 짧게 누구를 속일 수는 있지만 길게 오래 누구를 속일 수는 없어. 내가 이게 구라였으면 이렇게 오래 강의할 수 없어요. 출제 원리에 맞게끔 제가 첫 인사말로 했던 그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잘합시다. 1번부터 45번까지는 한 편의 드라마예요. 처음에 워밍업을 해서 그 다음에 쭉쭉 올라와서 10번 후반대부터 37번까지를 어떻게 쏟아붓느냐가 포인트예요. 그 사이사이에 내 문제하고 두 문제 쉬고 내 문제하고 두 문제 쉬고가 있어요. 봐라. 내 문제하고 두 문제 쉬고 내 문제하고 두 문제 쉬고 이런 걸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60분 또는 70분 안에서 집중력 잃어요. 너 이거 끝나고 나서 수학 문제 또 풀어야 되고 국어 문제 또 풀어야 돼. 순서가 요즘 좀 다르긴 하지만 그 흐름을 익숙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 말로 끝내겠습니다. 이건 해리포터 공부 아니에요. 이건 시험용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